Everyone, thank you for joining us again. Chinese Bible English 영어풍의 시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업 듣는 사람 모두 다 축복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셔서 할 수 없는 것들이 할 수 있게 되시고 못하게 하는 것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 없이는 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힘을 받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지 오늘도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되는 놀라운 역사를 아버지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언제나 함께하여 주심 있습니다. 모든 말씀 in Jesus' name pray. Amen.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오늘은 영어 봉의 형용사학의 되다 동사 표현입니다. 형용사학의 되다 동사. 마찬가지로 형용사학의 되다 동사는 능동으로는 뭐다? 쓸 수 있지만 수동으로는 쓸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가다 오다 동사도 마찬가지죠. 가다 오다 동사. 제가 이거 쉽게 외우는 방법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죠? 계속, 그죠? 계속 뭐였어? remain. 외워야 돼. 그죠? remain. 그치? 그 다음에 뭐야? stay. stay가 머물다라고 할 때는 아니에요. stay가 가다 오다 아니라 뭐야? stay가 머무한 상태로 계속 있다란 뜻이 되는 거야. 그러면 뒤에 뭐지? 형용사를 목적으로 받을 수 있다. 그 다음에 뭐랬어? 지가 있대지, 지. 뭐야? 느끼다. feel. 그치? feel. 그 다음에 만나는 건 뭐야? 뭐뭐한 맛이 나다. 아, 이건 냄새가 나다. 맛은? taste. 그치, taste. 그치. 그 다음에, 소리가 들리면? sound. 그치. 그 다음에 또 뭐 있지? smell. 아, 보이는 거. 보이면 어떻게? look. look. 이런 거 뒤에다가 형용사를 쓸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날동사라고 했지, 날동사. 이게 좀 경박하긴 하지만 애울 때면 이게 제일 빨리 외워져요. 그래서 날동사가 있었는데 날동사가 대다지 다 무슨 뜻? 다 뜻이 뭐다? 대다. 다 대다. 뭐 형용사하게? 대다랬어. 형용사하게 대다. 뭐라고? 형용사하게? 대다야. 그래서 날동사가 뭐였어? become하고 자연스럽게 되는 거는? become이고 억지로 되는 건? get이었지. 그래서 수술해서 예뻐진 건? get pretty. 자라서 예뻐진 건? become pretty. 그리고 모든 여자애들은 다 어떻게 된다? beautiful. beautiful. 그지요? beautiful은 뭐다? 상당히 주관적인 거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예뻐지면 become beautiful. 억지로 예뻐지면 get beautiful. 근데 beautiful은 뭐다? 아무나 개나 소나 다 뭐야? 다 예쁘다고 한다. 그지? 그래서 90살 먹은 할아버지가 90살 먹은 할머니한테 뭐라고 한다? You are so beautiful. 그리고 좀 더 기분 좋으면 You are so gorgeous. 근데 아니면 cute까지는 간다. 뭐 pretty도 상관이 있겠지만 미국 사람들은 예쁘다 할 때 어떻게? 아무 때나 다 예쁘다고 한다. 주관적인 기준, 객관적 기준이 없다. 여기서 해당되는 거 become get 말고 뭐지? go 그죠? 그다음에 가다 오다죠? 똑같이 이거 그죠? stand 가다 오다 동사입니다. 가다 동사 lie 앉다 눕다 그지? 그다음에 앉다 이런 거 뒤에 형용사 쓰면 본래의 뜻이 없어진다. 뭐예요? 그냥 다 되다라고 해석한다.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계속지 이렇게 했습니다. 그죠? 이렇게 외웠다. 그래서 형용사를 목적으로 받는 동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걸 뭐라고 한다 그랬지? 이거를 뭐랬더라? 이거 불완전 타동사라고 하나 뭐라고 하는데 상관하지 말고 형용사하게 뭐다? 되다. 형용사하게 되다. 그래 다시 정리하면요. 이렇게 되는 거지. 영어는 주어 다음에 is가 나오잖아. 그죠? is가 나오면 is 다음에 뭐 쓸 수도 있어. 명사가 나오지. I am a boy. I'm a boy. 하지만 I am pretty라고 하잖아. 그지? 그래서 뒤에 뭐가 나올 수 있다? 형용사가 이렇게 나올 수 있다. 근데 이 비동사 대신 형용사를 목적으로 받는 건 비동사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 대신 뭐도 들어간다 여기에? 그지? 개. 이것도 들어간다. 이거 들어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계속 뭐라고? remain 뭐야? stay. 그지? feel은 뭐야? 지는 feel이 대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막 이제 미친 짓 하고 떠다니는 거 생각하면 돼. 미친 사람. 막 런두기지 런. 런두기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게 다 여기다가 형용사랑 뭐라고 한다고? 형용사하게 되다. 뭐라고? 형용사하게 되다. 그래가지고 이거의 대표가 뭐랬어요? 이거였죠. She 뭐랬어? went. 이렇게까지 읽으면 무슨 뜻인 줄 알아? 그녀는 갔다 갔잖아. 그지? 근데 여기 만약에 형용사 crazy 갔다고 나왔죠? 그럼 이건 가다 뜻이 아니라 뭐가 된다? 되다. 그래서 미치게 되다. 미치게 되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 이것도 마찬가지야. 더 밀크야. 우유야. 우유. 우유. 그지? 이렇게 나왔어. 그지? 밀크 ran이 나왔어. ran. 근데 밀크는 달릴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없지. 달리다 뜻 아니게 되겠죠? 그러니까 뭐야. 우유가 뭐다? 우유가
되다구나, 되다구나. 그다음에 뒤에 배드가 딱 나온 거야. 아, 우유가 상하게 되다. 어떻게? 빨리 돼, 천천히 돼. 빨리 상하게 되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어. 잘했어. 이제 좀 하니까 잘하네. 자, 그다음에 더 도그야. 더 도그가 나왔어. 도그가 나왔는데 여기서 스테이가 딱 나왔어. 스테이드가 딱 나왔어. 그럼 머물렀다는 줄 알았는데 뒤에 어떻게? 앵그리가 딱 나왔단 말이지. 그지? 그럼 뭐야? 이거는 뭐야? 머물다냐? 화가 나게 되다. 계속해서 화가 났죠? 계속해서 화나게 되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 그래서 한국말도 끝까지 들어봐야 알죠? 영어도 끝까지 가봐야 하는 거야. 그죠? 영어도 뭐지? 한국말도 뭐지? 한국말도 끝까지 들은 것처럼 영어도 뭐다? 뒤에 어떤 형태에 따라서, 그지? 영어는 뭐랬어요? 단어 안에 뭐가 있는 게 아니라 뜻이 있는 게 아니라, 그지? 어디 안에 뜻이 있다? 구조 안에 뜻이 있다. 구조 안에 뜻이 있다. 이게 영어와 한국말의 가장 큰 차이점이랬습니다. 그래서 stay 딱 이렇게 썼잖아. 이게 무슨 뜻이야? 이렇게 물어보면 뭐야? 아무도 몰라. 그죠? 두 가지 뜻이 있겠지, 그지? 머물다와 뭐야? 되다. 이 두 가지 뜻이 있다. 이렇게 알고 있어야 돼. 그래서 영어 사전은 보면, 한국말 사전은 보면 어때? 한국말 사전은 보면은 딱 여기다가 뭐야? 자동차. 그럼 어떻게? 자동차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여기 뜻이 뭐야? 하나만 딱 나오지? 근데 영어 사전 어때요? 몇 개가 나오는 게 있어. 그게 뭐다? 다 품사를, 그지? 구조를 알아야지 알 수 있다.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 나오는 게 왜 그럴까? 한 번쯤 궁금증을 가진 사람도 있었을 거야. 그죠? 그리고 포기했지. 그지? 왜 그럴까? 그러니까 모르겠다. 그러니까 뭐야? 놀러 가자. 그지? 그래서 이건 그만두는 게 있었는데 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영어는 뭐다? 단어의 뜻이 있는 게 아니라 구조에 따라 뜻이 다르다. 다 왜 그렇다고 했지? 이게 바벨탑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바꾸는 연습을 하셔야 되고.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이제 기본 동사부터 갈게요. I am holy. 자, 형용사를, 그지? 형용사를 가지고 동사 만드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지금은. 뭐지? 뭐라고? 형용사를 가지고 동사 만드는 연습. 나는 이건 뭐야? 나는 거룩하다라고 선언하는 거죠. I am holy. 그지? 나는 거룩하게 자연스럽게 됐으면 어떡해? I become holy. 그지? 나는 거룩한 게 억지로 됐으면 어떡해? I get holy. 근데 거룩하게 빨리 됐으면 어떡해? I ran, 그죠? run holy. 그지? 그래. 그리고 내가 거룩하게 된 게 그 상태로 계속 유지했으면 어떡해? I stay holy. 아침에 일어났는데 내가 거룩하게 느껴졌어. 그럼 어떡해? I feel holy. 내가 막 냄새 맡았더니 거룩한 냄새가 나. 그럼 어떡해? I smell holy. 이렇게 말하면 된다. 이 얘기야. 하나도 어려운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억지로 내가 거룩하게 됐어. 그럼 어떡해? I can holy. 자연스럽게 됐으면 뭐야? Become holy because of Jesus. 그래서 형용사 안에도 계속, 그죠? 계속과 감정과 어떻게 되는 상태를 이야기할 수 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형용사 다 뭐만 쓰지? 비동사로만 형용사를 써요. 근데 이제 앞으로 뭐야? 되게 많은 걸로 형용사를 쓸 수 있다. 이 얘기야. 자, 영작 한번 해볼게요. 자, John with many, 그치? John with many minor character flaw 해봐. John인데 뭘 가지고 있어? Many minor flaw 해봐. Minor. 자, 큰 문제는 뭐예요? Major. 작은 문제는 뭐야? Minor. 작은 영어로 뭐라고? Minor. 큰 건 뭐야? Major. 그러니까 큰 문제는 뭐야? Big problem이라고 안 하고 뭐라 해야 돼? Major problem. 자, big problem 뭐다? 생활 영어. Major는 뭐야? 스피치 영어야. Major. 그래서 인격적 결함인데 아주 사소한 인격적 결함 있죠. 그거를 minor character flaw라고 해봐. Flaw 해봐. Flaw. 오야오 flaw. IS 오하는 거 해봐. 아. 어. IS 오하는 거. 아. 어. Flaw. Flaw 해봐. F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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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ctopus 아니라 뭐지? Octopus. OS IS 오하는 거 해봐. 아. 거기서 오 해봐요.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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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ctopus. 이거 그냥 대놓고 Octopus로 읽으면 안 돼요. Octopus 아니야. 이거 OS IS 오하는 거예요. Octopus. Octopus. 아 발음도 아니고 오 발음도 아니야. 해봐. Octopus. Octopus, 그치? 그 Jesus with many minor character flaw 한번 시작. Jesus with many minor character flaw 시작. Many minor character flaw 시작. Many minor character flaw. Character. 인격적 결함이야. 인격적 결함 뭐라고? Flaw. 해봐. Flaw. Flaw가 결함이야. 결함. 결함이 뭐라고? Flaw. 다시 시작. Flaw. Character flaw. Character flaw. 자, 아주 거대한 인격적 결함 뭐예요? Major character flaw. 자, 하나님께서 우리 약간 인격적 결함이 있어서 써 안 써? 쓰잖아, 그죠? 존. 뭘 가지고 있지? 많은 작은 인격적 결함을 가지고 있는 존이야. 존은
어떻게 됐대? Still remain. 그죠? 아직 어떻게? 계속 어떻게 됐대? 거룩하게 되었대. 뭐 때문에? By the mighty works. 뭐야? Mighty work. 해봐. Mighty works. 성령께서 하시는 놀라운 역사들 때문에. 그죠? 성령. 자, 따라하자. 장점이. 단점이 된다. 그지? 자, 성격이 너그러운 사람들은 일을 잘해, 안 해? 일을 잘 안 하지, 그죠? 일 잘하는 사람들은 까칠해, 안 까칠해? 까칠해, 그죠? 그래서 이 인격적 결함이라는 게 결국은 뭐냐면 자리가 잘못된 거야. 뭐라고? 자리가 잘못된 거야. 자리. 어떤 자리 있어야 돼? 일 잘하는 사람들은 웬만하면 뭐야? 일을 해야 되죠? 근데 그 사람들이 뭐야? 자꾸 인간관계로 뭔가 인생을 승부하려고 하니까 승부가 돼야 돼. 안 되죠? 자, 인격이 좋은 사람들, 인격 좋은 사람들 관계 잘하는 사람 어떻게 해? 사람들 만나는 일을 해야 되잖아.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 일을 하면 힘들어. 그래서 자리를 잘 잡아, 자리를. 내 자리가 어딘지를 잘 보고, 누워야 돼, 잘 보고. 그지? 그래서 결국은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죠? 인격이라는 건 다듬어야 되는 게 아니라 뭐다? 내 자리를 찾는 거다. 따라하자. 인격은 내 자리를 찾는 거다. 내 자리를 찾는 거다. 내 자리가 어딘지를 알아서 거기 가면 돼. 그래서 사람의 인격이죠. 인격. 그치? 인격. 인격은 자리가 어디야? 하나님이 사람을 어디 안에서 만들었어? 하나님의 형상이잖아. 그죠? 하나님의 형상. 그럼 인격을 가진 사람 어디 가야 돼? 하나님의 형상을 가져야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버리고 그 사람들이 바벨탑을 만드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들이 뭐가 됐다고 그래? 고깃덩어리가 됐다 이렇게 얘기해요. 인격을 버리고 뭐처럼 산다? 짐승이 되었다 이 얘기야. 고깃덩어리. 거기가 고깃덩어리가 되었느니라 해서 고깃덩어리한테 비 내린 게 뭐죠? 노아의 홍수 얘기야. 알겠죠? 자, 처음 듣는 얘기죠? 다 다시 갑니다.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자, 다시 해봐. 짠. 많은 인격적 문제 신직. Many character flaws. 가진 자니 아직도 거룩한 상태로 있었다. Remain holy. 시작. Remain holy. Remain holy. 뭐에 의해서? By the mighty works. By the... 자, 외부적 영향은 뭘 써? 바이를 써요. 뭐라고? 외부적 영향을 뭘 써? 바이. 의하여. 해봐. 의하여. 의하여. 성령께서 하신 뭐라? Of the Holy Spirit. 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거. 도우스 해봐. 자, 잔. In those days of tribulation. 자, 이는 뭐랬지? 이는 상태. 이니 뭐라고? 상태. 어떤 상태에 있었어요? Tribulations. 환난을 영어로 뭐라면 tribulation. 환난이 뭐라고? tribulation. 환난이 뭐야? tribulation. 시련이 뭐야? tribulation. 많은 시련 속에 있었던 잔. 많은 시련을 겪은 잔. 많은 시련을 겪고 있는 잔. 자, 해봐. 큰 문제를 겪고 있는 잔. John in a big trouble. John in a big trouble. 아주 큰 문제. 아까 big 다른 말 뭐였어요? John in a major trouble. 시작. John in a major trouble. 자, trouble의 어려운 말이 뭐야? tribulation. 시작. tribulation. 자, 어려운 단어입니다. 이제. 해봐. tribulation. tribulation. 다른 말로 뭐라고? big problem. 뭐라고? big problem. big problem. big problem. and big issue. 해봐. big issue. issue도 문제. 해봐. issue? 문제 issue? issue도 문제야. 문제가 뭐라고? issue. 문제 issue. issue로 읽으면 돼. issue. 자, 해봐. John in those days. 어찌? 뭐야? 그 시련의 날들을 겪고 있는 존. 뭐라고? John in those days of. 시작. John in those. 이것도 원천크로 외웁니다. In those days of. In those days of. In those days of. In those days of tribulations. 자, 그럼 여기서 만약에 2번 했어. 2번이 영어로 뭐지? 2번? 여기까지는 알죠? Hospital. Hospitalization. 2번 중에 있었던 존이야. John in those days of hospitalization. Hospitalization. 빨리 시작. In those days of. Days of. Days of. Days of. 자, 원천크로 기억해야 돼. In those days of. 어떠한 날들 속에 있었어. 자, 그리고 군대 막 군대. In those days of 뭐야? Military. Military. Obligation. 해봐. Obligation. 이게 국방의 의무야. 국방의 의무. 해봐. Obligation. Obligation. 자, 단어 외우나? Obligation. Tribulation. Hospitalization. 그죠? 그 다음에 감옥에 있었어. 그러면 in those days of 감옥에. 감옥에 가는 거죠? Imprisonment. 해봐. Impris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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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지? 감옥에 가는 imprisonment. 그죠? 이렇게 쓸 수 있다. So in those days of 다음에 어떠한 나날들 할 수 있어. 해봐. In those days of tribulations. 그죠? 시련의 날들 속에 시련을 겪고 있었던 John. 뭐라고? John in tribulation. 이거 어떻게 바꿔? John in those days of tribulation. 하고 바꿀 수 있습니다. 자, 어떻게 했어? 미쳤다.
그치? 해봐, when crazy. When crazy. 자, when crazy about을 쓰면 뭐냐면요. 미친 게 아니라 열정적으로 살았다. 아, 나 그때 불 받았는데 있죠? 그걸 읽혔어. 해봐, when crazy about. When crazy about. 이게 불 받았다는 뜻이야. When crazy about. 해봐, when crazy about. 아, 나 성령에 불 받았지 그때. 아, 나 성령 때문에 미쳤지. 나 기도, 그때 기도 진짜 열심히 해야 돼. 뭐야? I went crazy about prayers. 그지? I went crazy about worship. I went crazy about the church. 나 그때 진짜 교회 열심히 다니는 뭐라고? I went crazy about. 그래, 나 그때 그녀 정말 좋아했는데. I crazy about her. 해봐, crazy about her. Crazy about her. 나 그때 그녀 정말 좋아했어. I crazy about you. 난 너 좋아해. 그럼 뭐야? I'm crazy about you. 뭐라고? 난 너 좋아해. 그럼 뭐야? I'm crazy about you. 자, 앞뒤로 보면서 옆에 보는 사람 얘기해보세요. I'm crazy about you. I'm crazy about you. 안 쳐다봐, 안 쳐다봐. 자, 그래, 좋아. 자, 하나님이 쏟아부어주시는, 수업 좀 하자. 자, 하나님이 쏟아부어주시는 사랑 때문에 사랑에 미쳐 있었어.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았단 얘기야. 뭐라고? John in those days of tribulation. 그지? When crazy about the love of God. 그지? 그러니까 고난 중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 있고요. 그지? 그때 누가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고난을 받으면 뭐야? 사람이 뭐 한다고? 성숙해진다. 그죠? 고난을 받으면 사람이 성숙해진다. 그죠? 그렇지 않아요. 어, 그렇지 않아요. 고난을 받으면 사람이 성숙해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 찌들어. 어. 고난을 받으면 사람이 성숙해지잖아. 찌들어. 고난도 마귀가 주는 고난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이 있어요. 고난도 레벨이 있는 거야. 하나님이 허락하신, 따라하자.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은 성숙을 가져오지만 죄가 주는 고난은 사망을 가져온다. 내가 하나님을 선택해서 고난을 받죠. 그럼 그게 나를 성숙하게 만듭니다.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 입장에서는. 근데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내가 죄를 선택해서 고난을 받잖아. 그럼 찌들어요. 그래서 고난이 성숙을 가져온다는 말은 아니야. 고난은, 그지? 그 고난이 성숙을 가지마니까 남자친구랑 계속 헤어져. 한 7번 헤어지면 괜찮은가? 한 10번 헤어지고, 그죠? 막, 한 이혼 7번 하고. 그러면 사람이 찌들어, 성숙해져. 찌들어. 예민해져, 사람이. 막, 이게 예민해져, 그죠? 그래서 하나님을 선택해서 고난을 받는 건 좋은 거야. 그래서 하나님을 따라갈 때 좋은 일, 나쁜 일이죠. 좋은 일은 축복을 받고 나쁜 일은 성숙을 갖고 옵니다. 하나님을 선택할 때. 됐죠? 자, 해봐. John in those days of when crazy about the love of God. 그죠? 하나님의 사랑에. 그래서 그런 John이 누구야? 하나님을 선택해서 받은 시련이죠. 시련. 죄의 싹시라고 합니다. 뭐는? 뭐라고 그래? 죄의 싹? 죄싹 넣을 때 내가 하나님을 선택해서 받은 것만 시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련도 막 아무데나 붙이면 안 돼. 죄를 선택해서 받아서 받는 거는 싹시야. 근데 죄싹 가운데 다시 하나님을 내가 선택하지요. 그러면 이 사망이 뭐가 돼? 시련이 되는 거야. 아멘. 네. 그래서 사망을 시련으로 바꿔야 돼. 뭐라고? 따라서 사망을 시련으로 바꾸자. 사망을 시련으로 바꾸자. 그러면 내가 과거에 사망이 있었어.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았어. 여기에도 하나님을 초대하면 돼. 그러면 내 과거에도 하나님 역사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해요. 그래서 내가 과거에 어떤 내가 사망이 있었지, 그지? 그럼 거기다가 하나님을 초대해. 그거를 내적 치유로 가는 거예요. 뭐라고 한다? 그거를? 내적 치유. 자, 다시 갑니다. 수잔 위드야. firm faith야. 믿음을 가진 뭐라고? with faith였죠. with faith. 그치? 여기서 뭐야? 강력한 믿음 뭐라? strong faith. 아니면 firm faith. 해봐. firm faith. firm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뜻이야. 흔들리지 않은 침대, 에이스 침대. 본수 없는 에이스와 관계가 없습니다. 흔들리지 않은, 아닌데 이거 흔들리지 않은 마음 뭐라? firm faith. 해봐. firm faith. 흔들리지 않는 마음 뭐라? firm faith. firm faith. I have a firm faith in you. 나는 널 진짜 믿어. 해봐. I have firm faith in you. firm faith. 해봐. firm faith. 자, 요렇게 외워야 돼. 요렇게. 그냥 faith만 외우지 말고 firm faith. strong faith. 해봐. firm faith. strong faith. Susan with a firm faith. 시작. Susan with a firm faith in the faithfulness of God. 뭘 믿었다고?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었어. 해봐. In the faithfulness of God. 충성 영어로 faithfulness야. 정조 영어로 faithfulness야. 하여튼 좋은 감정 뭐야? 다 faithfulness. 관계에서 너는 듬직해 뭐야? You are so faithful. 오케이? 자, 관계에서보다 다 좋은 거는 faithfulness. 하나님의 신실함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을 믿는다. In the faithfulness of God. 누가? Susan with a firm faith in the faithfulness of God. 시작. Susan with a firm faith. F가 많아 반응. Firm faith. Susan with a firm faith in the faithfulness of God. 시작. Susan with a firm faith of the faithfulness of God. 시작.
Susan with a firm f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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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 the faithfulness of God. In the faithfulness of God. You know, faithfulness of God. You know, faithfulness of God. Faithfulness of God. Faithfulness of God. 이러면 안 돼, 이러면. In the faithfulness of God. 안 돼,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돼. Faithfulness. Faithfulness. 어딘가가 움직이고 있어야 돼. Faithfulness. Faithfulness. In the firm, in the, Susan in the firm face. 시작. Susan in the firm. 리듬 타, 리듬. 영어는 리듬 타는 리듬. 말할 때 리듬 타면서 해요. Susan in the firm face. 그치? 해봐, 시작. Susan in the firm face. In the faithfulness of God. 자, 요거는, 요거 나중에 읽기 편에서 한번 할 겁니다. 거기 가서 연습하시면 돼요. 읽기. 리스닝 편 따로 있으니까. 그때 set holy, set holy. 어떤 채로 있었다고? 거룩한 채로 있었다. 그죠? 거룩한 채로 있었다. 어느 가운데? In the midst of all the troubles. 그지? 해봐. Troubles. In the midst of. 한가운데 모양으로. In the midst of. 한가운데. 환난과 시련이 막, 뭐야. 시련의 한복판에서. 한복판에 뭐라고? In the midst of. 아니면? In the middle of. In the middle of night. Oh yeah. In the middle of night. 시작. In the middle of. 한밤중에 뭐라? In the middle of night. In the middle of, in the middle of night 되겠습니다. Susan in the firm faith in the faithfulness of God, set holy. 계속해서 거룩한 채로 있었다 뭐라? Set holy. 계속해서 거룩하게 있었다 뭐라? Set holy. 그지? 다음에 John with good character. 그지? 뭐야? 좋은 인격을 가진 John. 뭐라? John with good character. 해봐. Character. 이건 의에서 해야 하는 거랬지. 의에서 해. Character. 의에. Character. Character. 그러니까 이거를요 발음을 하려고 하지 이게 모양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액센트를 넣어야 돼 이렇게 character. 이건 모양을 하려고 안 돼 입 모양을 벌리면서 character 이러면 안 돼 character 안 돼 발음 안 나 액센트 넣어야 돼 액센트 몸을 움직여 몸을 해봐 character. John with a good character. 계속 그런 상태로 있었대 stood holy. Stood holy, even though the enemy attacked him. The enemy attacked him. 뭐야? 마귀가, 마귀는 영어로 enemy라고 그래, enemy. 마귀가 우리를, 적이죠, 적. 마귀가, even though 뭐야, even though? 불구하고. 누가? 적이 그를 공격했음에도 불구하고, John with a good character, 좋은 성격을 갖고 있는 자는 어떻게 했다? 해봐, stood only. 따라하자, 견디자. 뭐야? 이게 끝나면 뭐야? 성경이 말하는 인내를 뭐랬죠? 성경이 말하는 인내는 소망에 근거한 거야. 뭐라고? 소망에 근거야. 이걸 다 하면 뭐다? 하나님이 축복하실 걸 믿고 견디는 게 인내야. 그건 참는 거 아니에요. 그건 벼르는 거지, 그지? 참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말한 인내는 이걸 내가 하면, 그지? 이 고통이 끝나면 뭐야?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겠다. 그래서 인내가 없는 사람 뭘 못 받아? 축복을 못 받아요. 인내가 없는 사람이. 그래서 뭘 가져야 돼? 따라다, 인내하자. 이번만 끝나면 영어 는 다음에, 이번만 끝나면 레벨 올라간 다음에, 이제 요걸 하는 게 축복이야, 축복. 오케이? 축복. 자, 뭐가 없으면 성령을 못 받아? 인격이 중요해, 그죠? 인격? 뭐야? 인내, 그죠? 인내. 인내를 가지고 기다려. 그럼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그럼 인내는 뭐에 근거한 거야? 지식. 그지? 뭘 알고 있는 거야? 이것만 끝나면 역사한다. 라는 지식이야. 지식은 뭐에 근거해? 지식은 뭐에? 약속. 약속은 누가 줘? 하나님. 그럼 인내하려면 결국 뭐 받아야 돼? 약속 받아야 되네. 뭐 해야 돼? 그러면 기도. 그죠? 기도는 뭐에 근거해서 해야 돼? 말씀. 다시 또 어디로 돌아가?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성경으로 시작해야 돼. 성경으로. 아침마다 읽어서. 아침마다 읽어? 아침마다 성경을 읽어야 돼. 성경을. 자, 따라하자. 세상을. 말씀으로. 읽자. 그 어제 뭐였어요? 그거는? Biblical perspective. 오케이? Biblical perspective.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중요합니다. 자, Pastor Charlie. 이제 Pastor Charlie with great passion. 많은 열정을 가진. 많은 영어로 뭐라고? Great. 앞에서 많은 뭘로 배웠어요? A lot of. 많은은 a lot of도 있지만 great도 많은이라는 뜻이 있어요. 오케이? 많은 열정을 가진 뭐라? With great passion. 해봐 시작. Pastor Charlie with great passion. 뭐를?
for evangelism, for evangelism. 이것도 의에 써야 하는 거다. Evangelism, evangel, evangelism, evangelism. Pastor Charlie with great passion for evangelism. 시작. Pastor Charlie with great passion for evangelism. 어떻게 돼? 어떻게 돼? 빨리 거룩하셨대. 빨리 거룩하대. 거룩하대. 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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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해봐. All through, all through, all through, all through, all through. 에워, all through, all through, all through. 쭉이야, 쭉. 뭐라고? All through. 해봐. All through, 쭉, 쭉. 어네? 그의 인생 쭉, 쭉, 쭉. 그러니까 전도하는 사람은 거룩할 수 있어요. 전도하는 사람. 왜? 내가 전도를 하려면 더럽게 전도할 수 있어 없어요. 전도의 열매가 이루어지려면, 그죠? 전도하는 거 말고, 누군가 나 때문에 예수 믿으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돼? 내가 거룩해야 되죠, 그죠? 그러니까 누군가 나 때문에 예수 믿는 걸 아예 생각하고 살아야 돼. 그래서 이게 싫어가지고 교회 사람들끼리만 만나는 거죠? 서로 싸우고 치고받고, 그지? 우린 전도 안 해. 그래서 전도 안 하는 경우는 교회 싸워요, 결국은. 그래서 뭐야? 전도를 해야지 뭐다? 내가 거룩을 유지하고, 거룩해야지 뭐지? 능력이 따라져. 거룩은 개념이 아니라 능력이다. 아멘. 거룩은 뭐다? 개념이 아니라 능력이다. 은혜도 뭐요? 은혜도 개념이 아니라 능력이다. 은혜도 능력이다. 이런 게 자꾸 교회에서 맨날 뭐 교회에서 뭐야? 은혜 받았단 뭐지? 그 말씀 참 좋았어. 이건 은혜 받은 게 아니라 감정 받은 거예요. 감동. 은혜는 그게 아니요. 교회에서는 감동 받는 게 아니야. 그죠? 은혜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죄가 물러쳐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안 되는 게 되는 거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앉은 사람 일어나는 거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눈먼 자가 눈 뜨는 거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귀먼 자가 귀 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은혜 받으셔야 돼요. 감동받지 말고. 뭐라고? 은혜 받아야 돼. 감동받지 말고. 은혜를 받아야 된다. 감동도 필요하지만. 자, 그 다음에. 요즘에 교회가 설교가 다 감동이에요. 감동. 그래서 예화 같은 거 있잖아요. 예화 같은 거 막 감동적인 예화 막 만들어가지고 막 사람 마음에 딱 감동 주고 집에 가지. 그래서 집에 가면서 그냥 그런 거는 설교 시간에 밖에 나가면 다 없어져 버려. 감동이 끝까지 가야 돼. 감동이 확까지 가면 막 설교는 어떤 설교가 좋은 설교냐면 한 번 들으면 안 잊어버리는 설교 있죠. 가면서 그죠? 뒤에 따라다니는 설교에서 이렇게 들어야 돼. 야, 그건 아니잖아. 이런 설교가 좋은 설교. 이런 설교는 감동이 아니라 사람 변화시키는 설교야. 막 따라다니면서 마음에 박혀. 딱 듣고 잊어버리는 설교 좋은 설교 아니라 딱 들었는데 안 까먹어지는 설교. 와, 천국이 임했다네. 뭐 이런 거 있잖아. 그죠? 그러면 내가 천국 가는 게 아니었네? 이런 거 있죠? 천국이 오는 거구나. 그러면 우리 집이 천국인가? 뭐 이렇게 하면서 그럼 우리 집을 천국으로 만들어야겠네. 이렇게 되는 설교가 좋은 설교예요. 그런 설교 아니라 막 감동 막 그때 그 사람이 그랬다면 우리 아버지 막 하면서 아버지 말고 울고 이러고 울고 그냥 감동 끝나는 거야. 따라서 은혜는 감정이 아니라 능력이다. 능력이다. 은혜는 T도 아니고 은혜는 F도 아니에요. 은혜는 파워야. 은혜는 아 그거 옳은 얘기네도 아니고. 은혜는 들었을 때 아 그거 맞는 느낌이네도 아니고 은혜는 사람을 바꾸는 능력입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는 뭐야? 은혜가 충만해야 돼. 아멘. 교회는 은혜가 충만해야 돼. 은혜가 충만해. 그래 은혜가 없으니까 자꾸 이렇게 무슨 생각하고 F로 가는 거 나눠줘. 은혜 받으면 교회가 하나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자 계속 갑니다. Jesus with many memories야. 자, 많은 기억을 가진 뭐야? Many memories. 그지? John with many memories. 누구와 함께한 기억이야? 여기는 가진이고 여기는 함께한이다. 뜻이 달라. 그죠? Jesus with many memories with Jesus. 누구와? John with many memories with Jesus. 예수님과 함께한 많은 기억을 가진 존이야. 그죠? 뭐라고? John with many memories with Jesus. 자, 따라하자. 사람은 추억이 행복해야. 마음이 행복하다. 오케이? 뭐가 행복해야 된다고? 추억이 행복해야 돼. 자, 그러면 행복한 사람이 되려면 뭐 어떻게 해야 돼? 그치. 행복한 추억을 만들면 돼요. 뭐라고? 행복한 사람들은 뭘 만들었다고? 행복한 추억을 만들면 돼. 그리고 행복하지 않은 추억을 갖고 있는 거 있잖아. 그치? 그치? 거기 예수님을 초대해. 내 모든 기억에 예수님을. 따라서 모든 기억에 예수님을 초대하자. 그리고 과거에 예수님을 초대해서요. 그 과거 안에 예수님 어딘가 찾는 거야. 그게 내적 치유예요. 자, 계속합니다. We just in the past. 과거에. 그죠? 뭐에? Feel so happy now. 뭐라? Feel so happy now. Have a feel so happy. Feel so happy. 지금 뭐야? 너무 행복하게 느낀대. 행복하게 되었다지 똑같이. 자, 그 다음에 네 가지 나오면 네 가지. A believer in Christ. 사 가지죠. Believer in Christ. A believer in Christ. Believer in 예수를 믿는 사람을 뭐라고 한다고? Believer in Christ. Believer in Christ. Have a believer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야. 우리는 그리스도 아, 예수를 믿을 때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여겨진 거예요. 그지? 내가 예수를 믿을 때 의롭다고 여겨진 거야. 그걸 justify라고 그래. 뭐라고? 그게 뭐야? justify. 그게 뭐죠? 의롭게 됨이야. 그게 칭이야, 칭이. 내가 의롭지 않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의롭게 여겨진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여겨진 거야.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거야.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여겨진 거야, 하나님한테. 근데 실질적으로는 그리스도 안에 없었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게 필요해?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여겨진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일이 필요한 거예요. 무슨 말 알겠습니까? 이거를 뭐라? 이거를 성화라고 하는 거야. 뭐가 있다? 칭의가 있고, 그지? 그 다음에 성화가 있어.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내 안에 찾아오시, 역사하시지. 그걸 뭐라 그래? 그걸 영화라고 하는 거예요. 영화. glorification. 그래서, 칭이, 영화, 성화. 여기에, 그리고 이 칭이 전에 뭐 있어? 부르심이 있지. 나를 부르셔서, 의롭게, 내가 예수 믿으면 무조건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으면 의롭게 여기시는 거야. 의로워지는 게 아니에요. 의롭게 여기시는 거야. 실제적으로 내가 변화 받았어, 안 받았어? 내가 예수 믿으면 변화 받아요, 안 받아요? 내가 예수 믿는 것만 변화 받잖아. 그래서 교회만 다니는 거잖아. 교회 안 다니다가 교회 다니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은 뭐냐면, 이제 내가 이제 예수 믿는 걸 생각할 게 아니라 뭐야? 그리스도 안에 실제적으로 들어가는 걸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 진짜 의로워지려고 해야 되는 거고, 내가 성령을 받아야 돼.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만이 뭐를 할 수 있어요? 성화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게 사람들이 헷갈리는 거야. 내가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내가 바로 의롭게 사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어도 내 안에 옛날의 습성이 그대로 있어. 그죠? 그래서 그 습성을 하나씩 없애고 뭐지? 내가 실제적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가는 거야. Believer in Christ. 종류가 두 가지가 있어요. 진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있고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여겨지는 사람이 있어. 내가 아무리 지랄을 해도 알겠어요? 내가 아무리 난리를 쳐도 한 번 그리스도를 믿었지. 그럼 영원히 그리스도니에요. 하나님이 그 사람이 난리를 치고 별짓 다 해도 있잖아. 너는 내 새끼야. 그죠? 이게 탕자비유잖아. 탕자비유. 탕자가 집 나가서 어디 갔어? 돼지 우리에서 쥐염놈 이렇게 먹고 살았잖아요. 아버지가 이걸 아들로 생각했어? 안 생각했어? 기다리고 있었다니까. 그러니까 이건 아들이 아니야. 아들이지요. 내가 의로웠어? 안 의로웠어? 안 의로웠죠? 안 의로웠어요? 그러나 의롭게 여김을 받은 겁니다. 내가 한번 그리스도인이 됐으면 내가 어떻게 살든지 뭐야. 하나님은 나를 아들로 생각하십니다. 이게 구원의 확신이야.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하나님의 아들인 거야. 그러나 나의 삶을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뭐야? 지배하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이 마귀의 놀이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내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럼 내 인생이 돼지가 뭐죠? 돼지가? 돼지가 더러운 동물이에요. 정결하지 않은 동물. 돼지 우리에서 돼지와 함께 주염 열매를 맺었다는 거는 내 거룩한 내가 뭐죠? 마귀의 놀이터가 됐어. 그래서 똥 밟고 살았다는 얘기야. 그것을 내가 참담하게 여기게 된다는 거예요. 누구는?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사람들은 어떤 게냐면 세상에서 마귀한테 밟히고 세상에서 밟히는 걸 좋아한다, 안 좋아한다? 절대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기분 나빠요. 승질나고. 그래서 비참하게 여기서 결국 뭐야? 깨닫는 거지. 아, 내가 실질적으로 그리스도 안으로 가야 되는구나. 그게 탕자의 비유의 핵심이에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구나. 그랬더니 하나님 나한테 뭘 줬니? 아버지가 나한테 뭐 줬어? 인장반지를 깨줬죠? 인장반지. 그게 뭐예요? 통치권을 준다는 거예요. 통치권. 오케이? 따라하자. 그리스도 안에. 통치권이 있다. 아멘. 그래서 아들들은 다 어디로 가야 돼? 그리스도 안으로 실질로 들어와서 마귀를 이겨야 돼. 자, 세상을 이기려면 누굴 잡아 죽여야 된다고? 마귀. 자, 북한을 이기려면 누굴 죽여야 돼? 김정은. 그죠? 김정은만 딱 죽으면 북한 끝나는 거죠? 북한을 잡으려면 김정은하고 싸워야 돼. 미사일을 깨뜨려야 돼. 핵무사일을 하나 깨뜨린다고 김정은이 깨지면 끝나죠? 김정은을 잡으면 인생이 끝나는 거야. 그래서 누굴 잡아야 돼? 마귀를 어떻게? 실질적으로 잡아야 되는 겁니다. 할까요? 자, A believer in Christ 뭐라고? Looks only, 거룩하게 보인다. Believer in Christ 뭐야? Smells only. 아, smells only, man. Smells only. Believer in Christ 뭐야? Taste only. 말해봐. 오, you taste only. 그지? 그 다음에 Believer in Christ 뭐야? Sounds only. 말하는 것도 sounds only. 예수님에 관해서 말을 한다. In heaven, in heaven, in heaven이에요. 하늘나라에서는 looks only, smells only, tastes only, sounds only, 시작, believer in Christ. 어떻게? 하늘나, in heaven에서는 looks only, smells only, tastes only, sounds only. 까지 다 보는 겁니다. smell, taste, sound, look, 형용사죠. 그죠? 그래서 John with memories with Jesus. 뭐야?
in the past, feel so happy now, feels only, feels only, looks only, smells only, tastes only, sounds only. 누가? A believer in Christ. 야. 자, 그 다음에 become, get, go, run, stand, sit, lie 뒤에 형용사입니다. John, 봐봐. Once so filthy 해봐. Once so filthy. Once so filthy. Once so filthy. 야. 한때는 더러우냐. 뭐라고? 해봐. Once so filthy. Once so naughty. Naughty, naughty, 개나리, 개나리. 나리는, 나리는 음탕한이란 뜻입니다. 나는 음탕한. 인생 막산 거죠. 그걸로 나리라, 나리. 띠띠는 더러운 거야. 성질 더러운 거죠. 한때 성질 더러웠던 존이야. John once so filthy in his temper. 시작. Once so filthy in his temper. 자, 여기서 이는 상태지, 상태. 어떤 상태? 성질 더러운 상태에 있었다는 거야. 봐. John once so filthy in his temper. 자, 성질 더러운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어떻게 돼? 열정적이게 돼요. 아주 열정적으로. 성질 더러운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열정적으로 돼. 게으른 사람이 예수 믿어도 돼. 게으른 사람이 예수 믿으면 굉장히 온화해집니다. 아멘. 제자리 돌아와서 그래. 게으른 사람이 예수 믿으면 굉장히 온화해져요. 그리고 성질 더러운 사람 예수 믿으면 굉장히 열정적이요. 그래서 바울이 굉장히 열정적이죠. 사람 죽였던 바울이 뭐야? 사람 살리는 일이 열정이 되잖아. 그 게으른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굉장히 온화해요. 사람들한테 굉장히 온화해요. 그래서 어디로 오는 게 중요하다? 예수께 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 그죠? 게으른 걸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뭐야? 예수 믿어라. 성질 더러운 거 해결하지 말고 뭐야? 예수 믿어라. 그럼 제자리로 가게 된다. 이런 말입니다. 다시 시작. John once so filthy. Mary once so naughty. Mary once so naughty. 그죠? Naughty. 남자 막 따라다니고 남자 좋아했더니 나리 나리 개나리 입에 따다 물고 여기저기 갔다가 배가 망신했지. 그죠? 나리 나리. 그래서 Mary once so naughty 시작. Mary once so naughty. Mary once so naughty. John once so filthy. John once so filthy in his temper became holy. 어떻게 되고 자연스럽게 어떻게 돼? 거룩하게 되었어.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 다음에 Mary once so naughty. 한때. once가 뭐라고? 한때. 한때 so naughty. 어디에서? in a lifestyle. 그죠? 굉장히 뭐야? 이 남자. 저 남자 만나서 살았던 나리도. 어떻게 됐다? 라이프스타일에서. God holy. 어떻게 됐다? 억지로 됐어. 억지로. 이건 뭐 때문에? 뭐 때문에? By the blood. 자, 때문에를 by로 쓸 수도 있습니다. 외부적 영향 때문에는 by를 쓰는 거야. 이거 뭘로 바꿔도 되니? Because of. 해봐. Because of. Because of, due to, 또 있어, 뭐 있어? owing to, 덕택이 뭐라고? owing to, 해봐, owing to, 덕택이 또 뭐 있지? thanks to, 해봐, thanks to, 다여워, because of, due to, owing to, thanks to. 자, 문란했던 Mary는, Mary once so naughty in a lifestyle, 어떻게? God holy. 자, 예수님이 십자가 질 때 끝까지 왔던 애가 누구야? 메리야. 메리. 그죠? Mary once so naughty, right? 완전히 뭐야? 이 남자 저 남자 만나고 다녔던 메리가 결국 누굴 만났어? 예수를 만났더니 아주 정결한 여자가 됐죠. Mary once so naughty in a lifestyle got so holy by the blood of Jesus Christ.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왔다. 열 남자 다 도망갔을 때 뭐지? 메리만 따라왔다. 그죠? 다시 갑니다. Man under the direct demonic control. Demonic. 마귀적인 뭐야? 마귀적 지배. 마귀적 지배가 뭐라고? Demonic control. 자, 마귀적 지배를 직접 받았어 뭐야? Under 했죠? 통치받는 거? Under. 통치받는 남자 뭐야? Man under. 그의 와이프에게 통치받는 남자 뭐야? Man under the control of his wife. Man under the control of. Man under the direct demonic control. 시작. Man under the direct demonic control. Direct demonic control. Demonic. 이만이 같네. Demonic. Demonic control. 이름 기다 그죠? 이만이 선생님. Demonic control. Man under the direct demonic control. Man under the direct demonic control. 이만이 먹었다. 이만이. 그죠? 이만이. 자, 이렇게 이단들도 가시면 안 됩니다. 이단도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야 돼. 이단 가지 마십시오. 자, 그런 교육적 목적으로 얘기한 거예요. 교육적 목적으로. 자, 하십니까? Under the direct demonic control. 그죠? Under the direct demonic control. 자, 아까 amen. Under the direct demonic control. 어떻게 됐다고? Became hopeful. Became hopeful. Because he heard,
Because he heard. Because he heard. 그죠? 뭘 들어서? News about the coming of Jesus. 그죠? 뭐야? 예수님의 오신 뭐라? The coming of Jesus. The coming of Jesus. 어디에? Into his town. Into his town. 됐죠? 다음 거. The man on, 또 나왔어. Under direct control. 해봐. Under direct control of many demons. 많은 마귀들의 직접적 컨트롤 아래에 있었어. 그죠? 어. Under the direct control. 그지? 그래서 많은 마귀의 직접적 컨트롤을 받은 사람들은 설교도 많이 들어야 되지. 그지? 어. 그 해당되는 부분이 많으니까 많이 들어야 돼. 자, 해봐. When free. When free. 자유롭게 되었다. 뭐라고? When free. 뭐뭐로부터? From their strong grip. 붙잡힘이야. 붙잡힘. Strong grip. 해봐. Strong grip. Grip 뭐야? 붙잡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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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내가 이단에서 온 사람들 있잖아. 이단에서. 이단에 3년 있었잖아. 3년. 그죠? 이단에 3년 있었잖아. 그러면 정통교단에서 몇 년 성경 공부해야 돼? 3년을 받아야 돼. 그래야 재정치 살아. 그러니까 내가 방황하는 것만큼 새롭게 공부를 해야 돼. 그래야지 다음에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화 작업이 필요해. 정화 작업이. 저희 이단 저 이단 옆에서 일하잖아요. 그래서 이단에 있던 사람들 오잖아요. 이단에 옆에서 오면 1년 동안 막 2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성경 공부만 해. 이 사람들은 아무것도 안 해. 다른 거 하면 안 돼. 1년 동안 성경 공부만 계속 해야 돼. 그래야지 나중에 어떻게?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이단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한번 빠지면 있지. 근데 문제가 뭐냐면 왜 사람들은 이단만 무서운 거라고 생각해? 따라서 세상도 무섭다. 세상도 한번 빠지잖아. 그치? 그럼 나오려면 한참 걸려야 돼요. 성경 공부 열심히 해야 돼. 근데 중요한 게 무슨 문제가 뭐야?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는 뭐가 없어. 교회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이런 반을 만든 거예요. 이런 반을. 여기서 들으면서 어떻게? 계속 한 이렇게 해서 한 1년 들으면 웬만한 거 다 듣거든요. 그렇구나. 내가 성화가 안 됐구나. 그죠? 내가 구원을 못 받았구나. 내가 영화라는 생각을 안 하는구나. 내가 영광을 위해 살지 않는구나. 이런 이걸 알아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거 배우면서 어느 한 부분에 있는 그죠? 내 한 부분에 잘못된 믿음들을 없애고 뭘 가져야 된다고? 성경적 세계관. 뭐라고? Biblical perspective. 뭐야? God center. 뭐라고? 하나님 중심적인. 뭐라고? God, 해봐. God center. God. 하나님 중심. 무슨 말이야?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나를. 하나님은 이거 어떻게 하실까? Pleasing God라는 게 중요하다 그랬지. 자, 해보자. When free. When free from. 해봐. When free from. 해봐. When free from. 자유롭게 되었다. 뭐라고? When free from. When free from. When free from. When free from. They're strong grip. They're strong. 자, 이런 거를 went free from.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로 외워야 돼. When free from. 해봐. When free. 뭐뭐로부터 자유롭게 됐다. When free from. They are strong grip by the power of Jesus. 예수님이 베푸시는 능력에 의하여. By the power of Jesus Christ. 그지? 자, 여기 by는 뭐로 바꿀 수 있다고? Owing to. Because of. 그지? Thanks to. 그죠? 그런 걸로 due to로 바꿀 수 있다. 그 다음에 stay 봅니다. 똑같아. Man under the direct control of many demons. 어떻게? Stay free. 자, 아까는 어떻게 했어? 여기 그림 보시죠. 맨 처음 어떻게 했어? Became hopeful, right? 소망을 가졌지. 그 다음 어떻게 했어? Go free. 어떻게 했어? 자유롭게 되었지. 자유롭게 된다고 어떻게 해? 계속 자유롭게 있어. Stay from. Stay free. Stay free from the power of their ruling for the rest of his life. 그죠? 그의 인생 뭐야? 계속. 자, 맨 처음 뭐라고? 맨 처음에 became hopeful. 그 다음 뭐야? Went free from. 그 다음 뭐야? Stay free from. 그지? 마지막이 뭐야? 마지막은 felt grateful. 해봐. Felt grateful. 감사하게 느꼈다. 일부러 네 가지 써놨어. 네 가지. 그래서 1, 2, 3, 4로 그 영작 한번 해보세요. 자, 첫 번째 할게. A man under the direct demonic control became hopeful because he heard the news about the coming of Jesus Christ in his town. 이제 예수님 뭐야? 자기 인생에 온다는 걸 들었다. 들어가지고 어떻게 그 사람이 hopeful했어. 그래서 어떻게 했어? 예수님께 갔겠지. 가니까 뭐야? Man under the direct control of many demons went free from, 그지? Their strong grip by the blood of Jesus Christ. 했어. 믿었어. 믿고 나서 어떻게? The man under the direct control of many demons stay free from the power of their ruling. 그 인생 뭐야? 나머지 인생 동안에. 뭐라고 이거? 동안에 해봐. For the rest of. For the rest of. 나머지 동안에. 나머지 동안에. For the rest of. For the rest of. 이거 한국말 뭐라고 그러지? 그의 인생? 남은 인생. 여생. 여생. 오, 좋아. 남은 여생 동안. 감사합니다. 저보다 한국말 잘하십니다. 인정합니다. 자, for the, 해봐. For the rest of. For the rest of. 그의 여생 동안에 뭐야? For the rest of his life. 그 다음 뭐야? The man under the direct control of many demons felt grateful. 그지? 뭐 때문에? For the miracle.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이야. For the miracle of Jesus. 시작. For the miracle of Jesus. 그 위에, 그의 인생 위에 행하신 기적 때문에 감사했다. The man under the direct control of many demons. 그지? 누구?
The man under the direct control of many demons felt grateful. 그지? Became hopeful. Became hopeful. Went free from. Stay free from. 근데 그다음 마지막 뭐야? 아, stay free 마지막에 felt grateful. Felt grateful for. 때문에가 뭐라고? For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 여기 because 으로 바꿔도 돼요. for에 무슨 뜻도 있다? 방법으로 for에 때문에라는 뜻도 있습니다. grateful. 자, 감정은 다 for를 써. 감정은 뭐라고? For. 감정은 때문에 할 때 because 하는 for 써요. I am sorry for. 해봐. I am sorry for. 뭐 때문에 미안해? I am sorry because 아니요? I am sorry for. 감정에 뭐 쓴다고? for를 써. I am happy for. I am happy for. I am sorry for. I am grateful for. 감정에는 for를 씁니다. 감정일 때는 for가 뭐야? 때문에라는 뜻이에요. 감정일 때 뭐라고 for가? 때문에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같이 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수업 듣는 모든 사람 축복하시고 특별히 아버지 이단의 영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이단에 들어가지 말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은 이단을 축복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이단이 아니라 정통교단에서 아버지 정통 말씀 옛날부터 쭉 내려온 아버지 하나님의 정통 복음을 듣고 복음으로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In Jesus' name we pray. Amen.